ICG M10은 여러분들이 이미 식약처에서 2013년 발행된 생체시료 분석법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이후로 많은 전 세계에 생체시료 분석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올 1월 달에 스텝 5가 지금 발효가 되면서 이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미미한 차이들이 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대부분의 허용 기준에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 실험을 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유럽, 미국, 일본,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신약 개발들이 워낙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하든 동일한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생체시료 기초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계속된 노력으로 스텝 2가 2019년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스텝 4까지 많은 전 세계인들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지금 스텝 5까지 오게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모든 약간의 그 차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을 하겠다는, 조화롭게 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더 명확하게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분석법에 대한 개발, 그리고 밸리데이션 자료, 그리고 농도의 그런 결과값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스텝 5에 대한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스텝 5에 대한 안이 그 발효된 것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 2주 후면 식약처에서 국문본 안내서들이 지금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후면 식약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문으로 발행된 것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코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임상뿐만 아니라 비임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독성 동태 시험에서의 분석했을 때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규제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에 PK 자료를 하실 때도 밸리데이션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서도 모든 페이즈, 임상 1상, 2상 상관없이 모든 임상 시료에 있어서도 밸리데이션 진행이 필요하시고요. 예전에는 BA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BA, BE 모든 스터디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실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뭐 PK나 TK에 대한 분석은 모두 포함이 되지만 PD 마커, 즉 바이오 마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포함되지 않고요. 면역원성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9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FDA 가이드라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지금 M10과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다른 가이드라인에는 보통 LC-MS, GC-MS를 이용한 분석법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M10 가이드라인에는 리간드 바인딩 어스데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차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7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 약물 중에 이제 내인성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내인성 분석을 할때 어떤 것들을 항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7번 항목으로 추가로 빼서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실험을 잘하고 자료를 잘 준비할지라도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끝에 보시면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테이블 안에는 분석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되고 시료 분석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INCA M10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을 드릴까 고민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총 챕터 3개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챕터 1은 주로 LCMS를 쓰시는 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 내용 기준으로 우선은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9번 항목에 있었던 다큐멘테이션에서 중요하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자료들을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앞으로 끌어당겨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파셜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 관계상은 LBA는 설명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추후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뵀을 또 LBA에 대해서는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크로마토그래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시료는 생체 시료입니다. 바로 기기로 그 생체 시료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체 시료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기 분석을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시료 전처리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저희 같은 분석 시야로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메소드 디벨로먼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하게 여기면 결국은 시료 분석에서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몰 몰레큘 외에 바이오 드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펩타이드 드럭도 많고요. 아프타머 프로덕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몰 몰큐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안정성 이슈, 흡착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분석법 개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밸리데이션, 시료 분석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석자이든 또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든 이 분석법 개발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메소드 디벨로먼트가 끝나면 이제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중요하죠. 그런데 메소드 디벨로먼트를 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제출 자료로 만들어진 검증된 보고서를 만들게 하나의 어떤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바로 시료 분석으로 넘어가는 스텝입니다. 여기서 작성돼 있지만 분석법 개발할 때 여러 참고 문헌들을 저희가 보면서 개발을 하는데요. 참고 문헌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법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개발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하게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바로 레퍼런스 스탠다드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검량선을 그리는 시료 그리고 품질관리 시료를 만드는 게 바로 레퍼런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순도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COA의 카피본이나 물질에 대한 정보를 테이블로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인터널 스탠다드입니다. 저에게 가장 또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널 스탠다드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바로 이 해당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디테륨 취한체나 C13 포맷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료 전처리 과정, LCMS 분석을 하면서도 로스가 생기고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보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널 스탠다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시료 분석 보고서를 리뷰를 할 때 이 분석법에 사용한 IS, 인터널 스탠다드가 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IS는 인터페런스 픽이 없다든지 인퓨리티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COA, 여기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반드시 COA가 필요하지만 인터널 스탠다드는 COA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레퍼런스 스탠다드와 인터널 스탠다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탁 솔루션과 워킹 솔루션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제 주로 각 분석 시야라마다 시료 농도 표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소수 세체짜리,
어떤 곳은 유효 숫자 3개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유효 숫자 3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효 숫자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효 숫자 3개라고 표기한다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펫과 밸런스가 모두 유효 숫자 3자리를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관리가 된 것들을 썼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탁 솔루션이 잘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죠? 라고 Q&A 집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ICSTEM 엔텐도 Q&A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마 몇 번인지 지금 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음인데요. 여기서 답하기를 캘리브레 스탠다드와 QC 따로따로 스탁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5% 미만이면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스탁 솔루션으로부터 워킹 솔루션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걸로 정확성과 정밀성이 한 번이라도 검증이 되면 앞으로는 하나의 스탁 솔루션으로부터 워킹 솔루션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워킹 솔루션을 가지고 앞에 보여드린 9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이게 생각이 나는 항목 중에 없는 항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리커버리라든지 또는 배치 사이즈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셀렉티비티, 선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처럼 셀렉티비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체 시료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적인 인터페런스 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할 거냐? 많은 개별 라떼를 모두 테스트하면 좋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적어도 6명의 개별 라떼를 테스트해라. 그리고 저희가 혈액을 뽑다 보면 용혈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용혈이 되는 상태에서도 나의 분석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성지방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중성지방이 많은 고지질 시료들을 얻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도 나의 분석 물질과 IS 내부 표준 물질이 구별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총 라트라페리에이션, 헤몰리시스, 리페미아 조건 안에서 이 선택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선택성에 대해서 잠재적인 인터페런스 픽이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정량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조건에 라트라페리에이션, 헤몰리시스, 리페미아를 확인하게 됩니다. 농도는 LQC, HQC 농도를 각 3개, 최소 3개 이상의 시료를 준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허용 기준을 지금 13년 자료에도 이렇게 생체 시료 매트릭스 팩터로 지금 허용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19년도 ICSTEM 엔텐 이제 국문 번역본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석 CRO에서 이게 매트릭스 팩터가 아니고 이제 농도로 측정하는 것들을 많이 변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트릭스 팩터로 지금 매트릭스 이펙트를 보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은 LQC, HQC 모두 퍼센트 바이어스, 퍼센트 CV, 즉 정확성과 정밀성이 정확하게 허용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생체 시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이성입니다. 특이성은 선택성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물질로 내 물질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면 특이성은 내가 알고 있는 예상되어지는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병용약물이라든지 또는 대사체라든지 이성질체라든지 분석 중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블랭크 매트릭스 공생체 시료에 이에 해당되어지는 물질의 최고 농도로 예상되어지는 농도를 인위적으로 넣어서 그 농도의 블랭크 매트릭스와 LLQ 픽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 정량 분석에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앞에 매트릭스 이펙트와 동일하게 LQC, HQC로도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신약 개발을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이 어떤 대사체들을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상 1상, 2상을 넘어가면서 내가 알지 못한 대사체들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 발견된 시점에서는 반드시 모체와 대사체 간에 백컨버전이 없는지도 추후라도 확인을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택성, 생체 치료 효과가 모두 되면 그 다음에 정확성과 정밀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검량선을 그려야 됩니다. 검량선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농도 대비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점을 찍어서 그에 대한 관계를 보는 게 바로 검량선입니다. 그래서 LLOQ와 UALQ를 포함해서 최소 6개의 농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준들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 6개가 만족하면서 전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3분의 4가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국내에서는 검량선을 싱글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료를 조금 리뷰를 하시다 보면 검량선을 리플리케이트 더불어 적어도 두 세트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점이 하나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점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퀘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두 세트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냐고 하신다면 뒤에 있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CMS 분석해 보시거나 GCMS를 분석해 보시면 장비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다 보면 점점점 감도가 떨어지거나 점점점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들, 그리고 리텐션 타임이 밀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처음에 검량선 원래 검량선 한 세트를 찍고 QC 마지막에 두 번째 세트를 찍다 보면 그러한 트렌드들이 하나의 런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플리케이트로 하게 되면 둘다첫 번째 세트의 농도, 두 번째 세트의 농도도 모두 들어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M10 가이드라인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두 농도 중에 절반 이상이 허용 기준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검량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품질 관리 시료, 퀄리티 컨트롤로 정확성과 정밀성에 대한 기준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within run, 시험 내, Between run, 시험 간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Between run은 within run 3번 이상을 진행해서 그에 대한 값들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을 처음에 밸리데이션을 시작할 때, 분석법 개발할 때 가장 고민 포인트는 검량선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QC 농도를 어떻게 책정하는 거가 사실은 분석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우선 LLQ는 타겟 LLQ가 있을 테니까 결정이 될 거고, 로우 QC라고 하는 거는 이 LLQ의 3배 이내입니다. 반드시 3배가 아니고요. 2배도 될수 있고요. 1.5배도 될수 있고요. 3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QC 농도는 전체 검량선 범위 내에 30에서 50% 이내의 중간 근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HQC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QC 샘플은 반드시 스터팅 샘플을 브래킷해야 된다. 근데 이 브래킷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이중적인 언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실 때는 브래킷이라는 거는 아, 스터디 샘플 위아래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농도입니다. 스터디 샘플의 농도보다 그 QC의 가장 HQC가 그 농도를 모두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HQC를 너무 75% 가까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유해류큐 농도 또는 유해류큐에 비슷한 수점으로 하시는 것들이 추후에 시료 분석할 때 또다시 파셜 밸리데이션 하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3년 저희 식약처에서 발행되어지는 그 가이드라인에는 최저 정량 한계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미 비트윈런을 통해서 LLQ 레벨이 총 3번의 위드인런의 결과가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비트윈런 결과를 가지고 최저 정량 한계, 즉 센시티비티 항목을 평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AMPA run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AMP run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Accuracy의 A와 Precision의 P를 해서 AMP run,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는 항목으로 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정밀성을 제외한 항목을 non-AMP run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non-AMP run에는 QC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LQ 레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 많은 밸리데이션 항목들이 있고요. 나중에는 시료 분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non-AMP run에서는 검량선, 그 다음에 이 시료 사이에 QC 세트, 적어도 3개의 QC 농도들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은 이미 다 아셔서 제가 허용 기준은 좀 스킵하고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죠? 네. 자,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는 ICT M10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캐리오버가 실제 시료 분석을 할 때 고농도를 찍고 나서 저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캐리오버의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캐리오버를 볼 때 모든 검량선이 있는 유해류큐 다음에 반드시 캐리오버, 즉 블랭크 샘플을 찍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밸리데이션 할 때 그냥 캐리오버 항목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캐리오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캐리오버라는 거는 분석하면 기기에 쌓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시료 분석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부분은 검량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AMP런이든 non-AMP런이든 반드시 캐리오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많은 해외 CRO 같은 해외 분석 CRO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비전 커브가 있는 밸리데이션 그리고 시료 분석할 때도 유해류큐가 있는 시료 다음에 반드시 블랭크 시료를 찍어서 캐리오버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 캐리오버가 있다면 실제 시료 분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료 분석을 할 수 있는 제한점입니다. 자, 다일션 인테그리티 여러분들 입에 붙기는 뭐예요? 희석의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으시죠? 그런데 이제 2주 후에 이제 국문 그 민원 안내서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우선은 희석의 완건성이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희석의 타당성이 조금 더 익숙한데 희석의 완건성, 그러니까 이 만일 가장 좋은 거는 시료 분석할 때 LLQ 아래도 안 나오고 유해류큐 이상의 농도가 안 나온 게 가장 적적한 검량 범위인데 시료 분석하다 보면 유해류큐를 초과하는 시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희석했을 때도 정량의 분석에 영향 없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이 분석의 항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영향이 없다라는 뜻으로 완건성이라는 단어를 쓰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밸리데이션 할 때 나는 2배, 5배, 10배 그 딱딱 정해진 다일성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하고 시료 분석할 때도 딱 그것만 쓸 수 있었는데요. ICM10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밸리데이션 할 때 20배까지 희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 시료 분석할 때는 시료 분석에 적정한 다일성 팩터를 정하셔서 그 동일한 팩터로 다일루션 QC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시료 분석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검체검증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ISR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사실 분석법 개발 단계에서 안정성 이슈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안정성은 시료 수집부터 시료 전처리 과정, 시료 전처리 후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시료를 보관하는 모든 스텝들의 안정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스터디 샘플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리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생체 시료 안에 지금 여러 번의 냉해동 사이클을 돌 거고요. 전처리할 때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랫동안 시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 스테빌리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전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분석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어느 공간에 보관하게 될 텐데 전처리 후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면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탁 솔루션과 워킹 솔루션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를 해야지 이걸 믿고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항목인데요. 시료 수집 과정에서 이슈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 샘플 컬렉션 스테빌리티를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독성동태 분석 그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먼저 확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가 나와버린다. 근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떤 시험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이 분석, 이 샘플 컬렉션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로 신약 같은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뭐 블러드 시료도 있지만 유린 시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러드 시료는 플라즈마까지 분리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유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계속 체뇨를 하면서 냉장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료를 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레시하게 만든 컨트롤 시료과 어느 조건에서 보관하고 있는 테스트 시료 간에 디퍼런스를 구해서 이 디퍼런스가 15% 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로우 농도와 하이 농도로 최소 3개 농도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각 농도별로 퍼센트 CV가 즉 정밀성이 15% 때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안정성입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스탁 솔루션이든 워킹 솔루션이든 단기, 장기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표준 물질 같은 IS 같은 경우는 굳이 스탁 솔루션의 장기 단계 모두 안 보셔도 되고요. 우선 워킹 솔루션의 단기 정도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워킹 솔루션 스테빌리티에서 크게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주로 LQC 워킹, HQC 워킹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M10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워킹의 가장 낮은 농도 그리고 가장 높은 농도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보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컬렉션 스테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프레시 컨트롤과 테스트 간의 퍼센트 디퍼런스와 퍼센트 CV로 각각 허용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체 시료 안정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생체 시료 안정성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컨트롤 시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각 분석 CRO마다 이 컨트롤 시료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대한 안정성 시료를 만들 때.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석 CRO에 이제 시료가 들어올 때는 얼려있는 상태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얼려있는 상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컨트롤은 이 프레시하게 만들고 최소 24시간까지는 얼려 있는 거를 가지고 컨트롤을 잡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각각 숏텀, FT, 롱텀의 그 기한과 어떤 조건들을 테스트 샘플의 개념을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각각의 퍼센트 바이어스와 퍼센트 CV, 즉 정확성과 정밀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숏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펩타이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펩타이드는 실온에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탑에서 하더라도 실온이 아니고 사도시 조건에서 실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별로 내가 전처리하는 조건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 조건에서 최소 3시간, 하지만 최소 3시간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적어도 6시간까지는 확인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T 사이클, 냉해동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분자의 실험을 가지고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처음 분석하고 재분석할 가능성, 그리고 ISL까지 포함하면 최소 4번의 사이클까지는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5사이클까지 보시는 걸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테스트 샘플을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우선은 테스트 샘플도 얼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12시간 얼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녹이는 과정을 그냥 녹았다 하고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스터디 샘플을 녹이는 것처럼 최소 3시간을 녹인 다음에 다시 프리저에 넣는 그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스터디 샘플을 가지고 마지막 ISR을 했을 때 페일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은 첫 번째 샘플 컬렉션 날짜부터 ISR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날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용약물이라든지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스 스테빌리티 볼 때는 반드시 각각 해당되어지는 물질을 넣은 상태에서 안정성을 보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케미컬 드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일 롱텀을 마이너스 20도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도 이하까지 외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마이너스 20도 따로 보고 마이너스 70도 따로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석하는 게 스몰 몰레큘이다. 일반적인 케미컬 드럭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도를 확인했다면 그 이하에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처리 시효 안정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처리 시효 안정성은 활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처리 시효 안정성은 내가 준비한 LQC, HQC 농도를 어떤 조건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날에 새로운 검량소년 표준시료와 QC를 새로 만들어서 이 시료와 같이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캘리브리안 스탠다드 QC 스터디 샘플을 동시에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시료가 넉넉하다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든지 굉장히 희귀한 생체 시료들 있죠. 내가 이걸 버리면 다시 분석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보관했다가 다음날 새로운 검장성 QC를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서 활용 빈도가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 입지 안정성은 어떨까요? 차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 만든 검량선 QC 샘플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프로세스드 샘플을 분석하는 거였다면 제주 입지 안정성은 세트를 동시에 다 같이 찍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분석할 때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왜요? 기기라는 것이 언제든지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전처리한 거를 버리지 않고 최대한 내가 제주 입지 안정성을 확보한 그 시간까지는 이 시료를 쓸수 있다라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는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기를 고칠 수 있는 시간까지 이 시료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방법은 앞서
AMP런에서 이미 패스가 된 정확성과 정밀성이 확인이 된 시료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굳이 LLQ를 찍을 필요는 없어서 그 세트에서 LLQ를 뺀 LQC, MQC, HQC의 농도를 가지고 이 전체를 한 세트를 찍어서 정확성과 정밀성이 검증이 되면 이 재주입 제한성은 몇 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회수율입니다. 아까 9개 항목 중에 회수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M10 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영문본에 아마 30페이지 정도의 회수율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내인성 물질에서 이 리커버리를 확인해야 되는 그 부분에 리커버리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리커버리는 공식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리커버리가 뜻하는 거는 그거죠. 시료 전처리할 때 일관성 있어? 정밀성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물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 앞단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리커버리를 슬라이드에 넣는 이유는 아직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회수율의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리커버리는 반드시 100% 이율 필요가 없습니다. 허용 기준은 정밀성, 퍼센트 CV만 보시면 되고요. 농도는 저중고, 각 농도별의 평균 농도, 평균 회수율의 정밀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중고 사이에 어떤 기준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토탈로 보는 겁니다. 저중고 모든 회수율의 퍼센트 CV를 구하면 저중고 모두 모든 그 농도별로 정밀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보조적인 허용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밸리데이션 항목입니다. 이제 시료 분석을 하기 전에 장기 항역성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시료 분석하면 좋긴 한데요. 대부분은 장기 항역성을 보기 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시료 분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대신 규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장기 항역성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항목이 끝나면 이제 실제 시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시료 분석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n-AMP-run을 통해서 시료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구성 자체가 공시료, 영시료라고 하죠. 블랭크 샘플, 지로 샘플로 구성되어 있고 검량선, 그 다음 캐리오버, 그리고 스터디 샘플 사이에 QC 샘플이 세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분석 기관마다의 옵션이고요. 그리고 만일 내가 하루에 샘플이 뭐 300개 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QC가 두 세트로는 모자르고요. 스터디 샘플의 5% 이상은 되도록 QC 샘플 준비가 돼야 되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면 예상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 이제 시료 분석을 잘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검량 캐리비언 스탠다드로 준비를 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LLQ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LLQ 그 다음 위에 있는 농도를 LLQ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만일 최소 6개 이상의 7개, 8개 검량 표준 시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 다음 높은 농도가 LLQ는 될 수 있지만 허용 기준이 LLQ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기존 허용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기준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서 제가 검량선용 표준 시료를 두 세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농도가 나갔다고 해서 검량선이 범위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일션 팩토도 멀티플하게 희석 재분석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멀티플하게. 그래서 만일 멀티플하게 나는 하나의 런에 2배, 5배, 10배 모두 희석을 좀 달리해서 스터디 샘플을 분석을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일션 컨트롤 2배, 5배, 10배 다 만들 필요가 없이 2배와 10배 다일션 컨트롤을 만들어서 내가 희석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검량선의 범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검량성 범위를 어떻게 정하지?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 그런데 실제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예상과 달리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않게 유해류 이상의 농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당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각 분석 CRO들의 SOP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잘 고찰을 하셔서 검량선 범위를 좁히거나 QC농도를 바꾸거나 그래서 파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료 분석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스터디 샘플의 농도가 두 가지 농도의 QC가 그 사이에 조금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다큐멘테이션의 부분이 굉장히 좀 설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다큐멘테이션에서 BABE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임상의 일상이나 뭐 TK 분석 시험 같은 경우가 아니고 BA 생체효율이라든지 동등성 시험과 같은 BE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추가되기에는 이게 어디셔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다 BABE에 요구되어지는 보고서에 추가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특히 좀 이게 독특하게 BABE 시험은 반드시 이거 예시로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시로 모든 패스된 런뿐만 아니라 허용근위를 벗어난 페일들 런의 IS에 대한 리스폰스 플러스를 그려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보고서에 수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분석 CRO마다 준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료가 많잖아요. 하루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서 총 뭐 10개의 런, 뭐 12개의 런, 20개의 런으로 진행이 될 때 매 런마다 IS 리스폰스가 비슷하게 일정한지를 한눈에 보겠다라는 규제기간을 보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재분석입니다. 재분석은 각 기관의 SOP에 경악하게 사유와 채택 기준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식약처에 제출하는 SOP 내용 중에 재분석 그리고 추후에 보여드린 재적분에 관한 SOP는 자주 제출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럼페일이라든지 뭐 장비 이상, 그 다음에 유해류 이상 농도 이제 이런 것들은 초기 값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재분석 값으로 바로 채택할 수 있는 사유고요. 이 이하에 있는 거는 초기 값을 보류한 상태에서 재분석을 해서 각각 재분석 채택 기준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도 여기 보시겠지만 BA 비분만 특별하게 이거는 반드시 너네 리젝션 런도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주입입니다. 제가 재주입 대응성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 재주입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보관한 시료 재분석 그 재주입 재현성 시간이 확보된 이내라면 전체 런을 다시 한번 재주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에도 재주입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적분과 재적분입니다. 여기서도 크로마토그램이 나머지들은 선택성으로 안 내도 되고 내도 됩니다. 그런데 BABE는 리젝션 된 거 모두 패스된 거 모두 크로마토그램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검체검증 분석입니다. 검체검증 분석은 재현성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원래는 밸리데이션의 하나의 항목으로 보시면 되지만 이 검체검증 분석은 실효분석 이후에 바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분석 보고서에 반영이 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SL에 대한 시료는 전체 시료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랜덤하게 하라고는 하지만 심액수와 소시구간 근처의 시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R 페일 날 때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왜 페일이 났는지를 명확하게 고찰하면서 이제 원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ISR이 패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ISR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트렌드를 봤을 때 하나의 서브젝트가 모두 페일되거나 어떤 여러 개의 런이 있었는데 하나의 런이 모두 페일됐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허용기준 모두 만족했어요라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도 고쳐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하나씩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튀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파셜 밸리데이션입니다. 우선 파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풀 밸리데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분석법의 변화가 있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의뢰사분들께서는 풀 밸리데이션보다는 작은 항목인 파셜 밸리데이션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시는 거고요. 파셜 밸리데이션은 풀 밸리데이션 된 검증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분석법의 변화가 있었을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걸로 되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중적인 분석법, 다중적인 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스터디를 반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셔널 고려할 사항은 아마 내인성 부분에서 이제 총네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검량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2주 후면 국문이 나올 텐데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자면 다른 다큐멘테이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BA, BE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모든 자료들을 보고서에 수록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NTN 가이드라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차이들을 각 나라별로 조금씩 하모니제이션 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실험을 하든 어떤 규제 기관에 제출하든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2주 뒤에 뭐 시각제에서 국문본이 나오면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한번 맞춰보시면서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타임에는 LBA가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규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 저에게 QA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추후에 뭐 바코드를 보여주실 때 저한테 뭐 의견을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